오늘의 에피소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피소드 황현수 선수가 확진 받았죠. 성남전 다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서울이 금요일날 경기 치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월요일이거든요. 최종 날짜가 월요일입니다. 그래서 한 3일 정도, 2일 정도가 지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안 나왔었죠. 지금 보니까 다행히도 서울 성남 전화 음성 나왔지만 조사 따라 리그 중단도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. 리그 중단될 수 있는가니 서울은 3일 코로나 확진 때 3일날 양성 판정 받았군요. 2021년에는 처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31일날 후반전 20분에 교체 출전을 했고요. 황현수는 자택에서 자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에피소드 다음 경기가 강주 전이거든요. 좀 무리가 생겼네요. 일단 광주전 리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